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 2 20번째 시간 3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20번째 책은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일단 저희가 지난 2부에서 소개해드린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필립 말로라는 아주 하드보이드한 쿨한 쿨병 걸린 저 같은 친구가 이제 탐정이고요. 네. 테리 레녹스라는 우연히 만난 친구가 된 이 사람이 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설이 시작이 됐고 결국 레녹스가 아마도 아내를 죽인 것 같은 정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내 그 테리 레녹스의 아내인 실비아의 언니 린다가 등장하고요. 네. 린다의 남편 로린 나오고 또 웨이드라는 작가가 있고 웨이드의 아내 아일린이 있는데 웨이드를 좀 보호해줘라는 또 일종의 부탁 같은 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상황에서 이 부잣집 실비안의 아빠 할리 아저씨가 사건은 요 정도로 그냥 덮자 이렇게 협박 비스무리한 점잖은 협박이죠. 점잖은 요구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죠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탐정 이제 말로가 생각한 게 그 테리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또 탐정들이 의뢰하는 또 탐정이 의뢰하는 조사 협회 같은 게 여기 나와요. 그런 회사들,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 뭐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구해주는 그런 또 협회가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 미국은 이런 정보의 전통들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네. 예전에 뭐 철도 만들고 이럴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찌라시 정보지 같은 경우 미국 19세기부터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테리를 알아보니까 이 테리 레녹스가 알고 보니까 이름을 폴 마스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폴 마틴? 폴 마스튼. 마스튼. 그러니까 필립 말로도 이니셜을 따면 PM이잖아요. 네. 근데 바로 테리 레녹스의 다른 이름 폴 마스튼도 PM이잖아요. 이니셜이. 그러니까 뭔가가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직원이 그 뉴욕에서 5년 전에 봤다더라. 폴 마스튼이. 네. 아니,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머리가 젊은 얼굴에 어린 얼굴에 머리가 하얗게 세고 밤에 흉터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 의인할 수가 있느냐. 절대 그 사람 맞다. 네. 그러니까 이 폴 마스튼에 관한 정보를 또 더 찾는 거예요. 영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이게 테리 과거를 캐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친구 없어서 지배인을 일했고 그 지배인 일할 때 그 여자 실비아가 놀러 와가지고 잘해주고서 결국 결혼하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가 매수된 거 아니냐 이런 부자들한테. 네. 그 부자가 또 검사들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부자들은 경찰국장이나 지방검사를 매수하지 않는다. 그냥 그 부자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무릎으로 그 사람들이 올라와 안길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 정말 저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간 옛날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지방의 검사가 부임하러 가면 지방의 토호들이라고 하죠. 기업가들. 왜냐하면 지방의 그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큰 어떤 예를 들어 검사들이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큰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 뭐 중앙의 공무원,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 기업가들이 보통 타깃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오게 되면 선배가 예전에 일부 몰지간 검사들이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스폰서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지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전화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운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앞으로 관내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전화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종의 그렇죠 한 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 선업해 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뭐 그런 식의 이런 것들 비일비재했다고 미국도 미국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웨이드가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서 뭐 자살 소동은 기억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정신없이 막 그거 할 때 무슨 글을 쓴 거 내가 보니까 선량한 남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혹시 그 테리와 관련된 거 아니냐 너 그 여자하고도 관계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당신은 지금 내가 테리를 죽여놓고 아 내가 테리가 아니죠 실비아를 죽여놓고 그 여자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걸로 생각하느냐 막 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집에 내가 가끔 간 건 사실이다. 가끔 잘 간 건 사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당신은 깨끗하냐? 너 내가 옆방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너 내 아내와 사랑을 나누려고 한 너는 개자식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술 마시고 뻗어 있으면 내 아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너를 즐겁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가 이 집 다 차지해라. 우리 내 마누라 차지하고 내 집 다 차지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탐정이. 근데 너 그때 총은 어디 뒀냐? 서랍 속에 둔 거 치웠냐? 근데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웨이드는 잠이 들고 네. 이 사람은 이제 호숫가에 스피드 보트 막 소리가 나가지고 구경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집이 이제 부자들만 사는 동네니까 좀 내려가면 이제 호숫가가 있고 거기 산책을 하러 가는 네. 거죠. 그 소리가 막 이제 시끄럽고 이렇게 와중에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데 현관에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어주니까 그 부인, 웨이드 부인이 뚝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부인은 열쇠 안 가지고 다니냐 하니까 열쇠는 깜빡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이런 집은 마스터 열쇠 한 걸 안 하니까 우리 차고는 그냥 스위치를 누르기 때문에 열쇠를 안 쓴다. 자, 그 상태 같이 들어왔는데 부인이 이제 먼저 그 남편이 이제 일하고 자고 있는 서재를 한번 질끈 열어보더니 남편 자고 있나 보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을 서재를 잠시 가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웨이드가 총을 맞은 채로 숨져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누가 죽였을까? 그렇죠. 경찰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웨이드 부인이 이제 이 상황에 뭐 제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경찰에게 이 남자가 우리 남편을 말로. 살해했어요. 네. 이 탐정이 우리 남편을 살해한 것 같아요.라고 진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왔고 네. 그 이 사람 말은 내가 보트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보트에 그 총이 날 때 좀 말이 안 맞다 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범인이 몰렸는데 근데 경찰은 보면서 상처가 전형적인 자살형 상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흔적을 보니까 살인한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 하인이 증언을 하는 거죠. 아, 저번에 며칠 전에 저 탐정이 우리 부인 네. 침실에 와서 두 시간이나 있다 갔다. 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예 신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하인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는 네. 거죠. 나는 사실 3, 4분 정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있었고 그걸 논리적으로 다 틀파를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지방검사가 이 사건을 크게 안 키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정관계도 아니고 그냥 무관하다고 딱 선을 그어주고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한란포트가 손을 쓴 것 같다는 거죠. 자기 그래도 죽은 막내 사이에 친구라고 하니까 또 괜히 엮어지면 골아파지니까 그냥 이렇게 덮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경찰도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당신이 그 범인이 아닌 건 확실하고, 근데 이 부인이 아무래도 의심은 간다 이거죠. 왜 목요일 날 하인이 없고 요리사도 없는 시간이고 현관에 초인종을 눌렸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다. 그리고 총은 이 총이 발견된 총인데 이제 필립 말론 그랬잖아요. 분명히 총을 여기 두고 부인 보고 치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죽기 전에 그 작가에게 총은 어디 뒀냐니까 작가 모른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총은 어디서 나서 이 사람이 자살했단 말이냐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인 동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경찰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사실 부인하고 짜고 죽인 거 아니냐. 부인이 어차피 이 남자 별로니까 폭행도 하고 이랬다니까 너한테 마음이 뿅 갔고 그러니까 둘이서 대충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고 자살한 걸로 해가지고 이 사건 마무리되면 너는 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띵가띵가 잘 먹고 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너가 이해가 안 된다. 너 레노스 건도 도와주고 돈 못 벌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하나도 돈도 받은 거 없고 너는 그럼 도대체 뭐해가 먹고 사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네네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재밌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나는 낭만주의자예요. 나는 밤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땡전 한 푼 못 벌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가 날 때 창문을 닫고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야 되겠죠. 맞잖아요. 쓸데없는데 왜 참견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친한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 스스로를 귀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멍청한 놈이야.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아 넘어가지 남을 속이지는 못해. 너는 너 혼자 그 윤리 규칙 세워놓고 아 나는 이거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너 혼자 너를 속이는 거야. 남은 그걸 가지고 안 속아 넘어가. 참 이게 사회하고 충돌하는 거죠. 사회는
오히려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너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살아? 너 욕망을 대로 돈 좀 벌고 살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나는 낭만주의자다. 그러니까 중세의 기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난 살았다. 이런 거죠. 네. 이제 뉴욕에 출판업자하고도 전화가 오고, 뭐 이제 출판업자는 아, 내 부인한테 충격이 클까봐 전화를 못 하겠더라. 이 사람 냉소적으로 말해줘. 왜요? 그 부인은 금식 안 하고도 이야기도 잘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던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좀 부인을 나쁘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뭐 그렇다기보다 나는 어떻게 보면 로즈 웨이드를 좋아한 것 같다. 그 사람은 내에게 수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줬지만 끝내는 많은 슬픔을 내에게 안겨줬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테리 레녹스나 죽은 작가 로즈 웨이드를 친구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손에 이해득실 안 따지고 왔던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그 아까 깡패 있지 않습니까? 네. 테리 레녹스 친구는 깡패한테 폴 마스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너가 지금 말한 것 FBI 파일 찾아보니까 군대 복무한 기록이 없다. 너 전부 헛소리 한 거지. 너희들 미군 군대라고 안 했냐? 근데 왜 군대 복무한 기록이 없냐니까 한참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 특공대였다. 그 영국의 유명한 공수 특전단 SAS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네, 네. 우리는 바로 그 출신이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레녹스 사건 해지면 넌 죽을 줄 알아. 자, 이렇게 해서 이 탐정은 또 영국 자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이 폴 마스턴이라는 이름이 영국 그 군대 복무한 기록이 있는 걸 좀 찾아달라. 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출판업체 하워드가 부인을 만나러 가거든요. 출판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도 좀 묻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아, 같이, 아일린한테 갈 때? 네, 아일린, 웨이드 부인, 미망인에게 갈 때 네. 같이 가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출판업자가 좀 난감하잖아요. 네. 아니, 내가 지금 부인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 정인이 당신이 되어달라. 둘이 가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싶잖아요. 아,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동의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일린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첫사랑이 준 펜던트가 그때 1940년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 휘장은 1940년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왜냐? 그 부대는 1947년에 만들어진 부대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안 거짓말이구나. 맞고 1940년 노르웨이 상륙에서 죽었다는데 그 영국 부대는 노르웨이 상륙한 적도 없다. 네. 왜 다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폴 마스틴이라는 사람 알지 않냐 하니까 그 사람 모른다. 그리고 이 그럼 좋다. 이 휘장은 내가 차고 있는지 모르냐. 뉴욕에 가게에서 액세서리 가게 샀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뭐 그게 그렇게 내가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출판업자도 아이고 고생을 영국에 있을 때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딱 아일린의 영국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폴 마스턴이랑 결혼했었어요? 그렇죠. 42년 8월에 폴 마스턴과 결혼한 게 나온 거예요. 40년에 뭐 받았다고 했는데 42년 8월에 폴 마스턴이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결혼을 했고 결국 그 사람이 부대에서 이름은 테리 레녹스였다는 거죠. 네. 아. 당신은 바로 실비아의 남편 테리 레녹스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그걸 알리지 않고 모른 척 했느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드러났는데도 그녀는 여자들이 그렇게나 능숙한 반쯤은 변명하는 듯하고 반쯤은 유혹하는 듯한 미소를 희미하게 짓고 있었다. 아, 이 모든 게 드러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도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다. 나는 그리고 내 남편에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왜 로저가 정말 다 말을 했냐. 추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뭐 폴 마스턴을 난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죽었으니까 내가 너무 악몽 같았다. 또 추궁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실종됐는데 죽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포로가 되면 다 죽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 분명히 내가 지금 다 제보를 입수했다. 폴 마스턴이 뉴욕에서 당신을 분명히 뉴욕에서 만난 사람이 이곳 식당에서 당신하고 테리하고 만나는 걸 봤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사실 한 번은 봤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바꾸는 거야. 딱 한 번 봤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아봤는데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알아봤다. 그 나를 알아본 다음 날 그 사람은 그 여자 집에서 나가버렸다 이거죠. 내 첫사랑을 자기한테 그 남자에게도 첫사랑이었잖아 테리에게도. 아. 그러니까 괴롭다 이거지. 자기의 지금 친세가 부잣집 네. 그 색종강 여인의 무늬만 신랑인 처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둥서방인 그거를 첫사랑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갔고 결국 거기 결국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 일을 찾을 거라고 정말 내가 계속 내 자신을 다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10년간 기다렸던 남자를 찾고 보니까 빨간 머리 매춘부랑 결혼했다 이거죠. 빨간 머리의 매춘부와 결혼했고 그를 다시 만나니까 첫사랑이 완전 환멸이 돼버린 거죠. 속이 매서 꼬지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 남편과 그 여자 실비아 사이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네. 다 알고 있지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지 않냐. 아니 그러면 당신 다시 그 옛날 첫사랑 그 테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여자 딱 한마디인 거죠. 아니 전 남편인 그 테리도 그 실비아의 품에 안겨 있고 현재 남편인 로저도 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너무너무 혐오스럽다. 그래서 이 로저라는 남편은 내가 그냥 한 사람의 남편이어서 난 용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신 사랑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결국 폴은 노바디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이제 결국 그 뭡니까? 죽였어? 죽였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죽였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죽였다고는 안 나오죠. 계속 이제 이게 이제 그 남편이 죽였고 네네네. 남편이 이제 그렇게 그 여자한테 내가 오해 염탐을 해보니까 남편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벌거벗고 계속 매달리더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게 막 상소리를 퍼부대더라. 남자들이 가장 이성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그래도 지금 좋아하는 파트너 여자가 완전히 빈민구리라든지 이게 정말 공중 화장실에 쓰는 쌍소리를 할 때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청동조각상으로 그 내 남편이 그 여자 실비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기가 저 탐정이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에 막 오다 피가 묻고 난리도 아니었겠군요. 그리고 여자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씻기고 재워주고 그리고 그 옷을 다 해가지고 가방에 사가지고 자동차로 저수지에 버렸다. 그때 이제 탐정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저수지는 철조망 있는데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저수지에 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하더니 아 비상 상황에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 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다. 이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부인 저수지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속았지롱. 그리고 부인 남편에게는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당신은 당신이 해놓고도 모르냐. 총을 쏘지 않았냐. 총을 쏴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쵸. 죽은 상태에서 혈액 더 이상 출혈은 나오지 않는다. 네. 이미 당신이 총을 쏘았고 그 상태에서 당신이 그 분노를 담아가지고 그 여자 얼굴을 지대했기 때문에 네. 출혈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남편이 피 묻은 옷이 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진술은 거짓이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일린이 두 사람을 다 죽인 거죠. 네, 네, 네. 결국은 아일린이 웨이드도 죽이고 처음에 그 여자 네. 실비아도 죽이고 네. 결국 남편 웨이드도 죽인 거죠. 테리는? 테리는 안 죽였어요? 테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도망을 쳤잖아요. 네. 멕시코로 가서 이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탐정은 그 뭔가 자살 당했다고 보는 거죠. 부잣집으로부터? 부잣집에서부터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인캔디가 오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탐정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주인 마님하고 뭔가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오인을 했다고 사과를 하고 지금 이제 출판 편집자는 난리가 난 거죠. 빨리 경찰을 부르자. 근데 아니다 시간을 좀 주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보자. 아일린에게? 예, 아일린에게 시간을 주자고 탐정은 이제 하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근데 잠을 못 이루고 뒤척하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죠. 하인캔디에게 이렇게 나오죠. 부인이 죽었습니다. 자살했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아느냐니까 그 데메롤이라는 일종의 아편이죠. 마약인데 네. 몰핀인데 이거를 4,50알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다. 이걸 다 삼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닥터 로링을 급하게 불렀고 경찰을 불렀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 뭔가 유술을 남긴 게 없냐니까 출판업자에게 유술을 남겼다. 절대 그 닥터 로링에 주지 말고 경찰에게 넘겨야 된다 라고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하고 강하고 쓰고 끓을 정도로 뜨거우며 가차없고 타락한 거리를 지쳐버린 남자의 어떤 일생의 그 피가 담긴 커피를 다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제 또 있는데 경찰이 또 부르는 거죠. 네. 자 의사에게는 너 왜 이렇게 많은 완전히 무슨 약국을 차릴 만큼의 많은 진통제와 이런 약을 처방했냐. 아 이 여자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데메롤을 처방했다. 아 천식이라는
천식에 마약이 처방제가 되느냐, 새로운 걸 알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신란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 여자는 죽은 거야. 그 이런 식으로 신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 탐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여자 신문 준비를 다 끝냈다 이거죠. 왜냐하면 죽은 그 작가 남편이 뇌에서 너무 많은 알코올이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할 정도가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부인이 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그 준비를 다 끝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니냐. 자기 부인 입장에서 자기 남자 둘을 뺏어 간 거 아니냐. 그 실비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계단으로 밀친 적도 없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걸 남편이 폭력적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네를 끌어들인 거네. 근데 왜 부인이 자네를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그 부인이 뭔가 레녹스가 여기 필립 말로 친구였잖아요. 네. 그 레녹스가 떠나기 전에 뭔가를 이야기하셨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 친구니까 사실 내가 전 부인이 그 여자였고 그 전 부인이 아무래도 이 지금 현 부인을 죽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 죽고 있는데 나는 어쩌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걸 캐내려고 불안해가지고 고용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뭔가 이런 것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도움을 절대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캐릭터를 분석하니까 네. 그리고 유혹도 하고 일종의 파무파트를 유혹한 거죠 그리고 몸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딱 꿰려고 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웨이드 부인은 죽은 이제 아니, 자살한 웨이드 부인은 그 전 남편 그 전 남편 레녹스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싸고 도망을 한 거 아니냐 도피성으로 이 사람을 감싸주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이 필립 말로를 잘 구슬려 가지고 네. 이제 결국 나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은 다 끝났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결국 경찰이 그때 레녹스 사건을 철저히 파헤쳤다면 오늘 같은 제2의 살인은 나지 않았을 거다 맞잖아요. 그때 사건을 해가지고 이 부인을 빨리 잡아냈으면. 근데 경찰이 그때 대충 덮는 바람에 다시 제2의 살인이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서죠. 그 출판업체 보낸 유서를 복사한 게 있는데 그 한 부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내가 결국은 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느냐. 남편이 그 내가 테리 레녹스의 그 부인 실비아를 살해했다는 그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로저가 왜 그 남편이 다 알면서 자기 아내가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했는지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뭐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남편에 대해 가지고 첫 남편 테리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눈 속에서 젊은 날 죽었어야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돌아왔냐. 도박꾼의 친구, 부유한 장녀의 남편, 망가지고 타락한 남자가 돌아왔어요. 하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좋은 대목이 나와요. 인생의 비극은 아름다운 것들이 젊어서 죽는다는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의 비극은 아름다운 것들이 늙고 추잡해지는 데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히 하워드. 항상 굿바이가 나옵니다. 이제 굿바이.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아주 백미 같아요. 인생의 네네네. 비극은 아름다운 것들이 일찍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웠던 것들이 늙고 추잡해지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많이 보잖아요. 젊은 시절에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네네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공동체의 어떤 공동선을 파괴하고 정말 그 자기가 어떤 평소에 그 이야기했던 가치와 신념을 배반하는 그런 이제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참 그새 이런 게 생겨요. 인생의 비극은 아름다운 것들이 젊어서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이 늙고 추잡해지는 데 있다. 이런 어떤 자기 배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안 당하겠다. 뭐 좀 이것도 모순이지만 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이거를 복사본을 한부 슬쩍해가지고 기자에게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음날 막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죠. 신문에 저녁판에 글에 쫙 깔리고 이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좀 조용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너를 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바로 메넨데스 일당이 찾아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협박하는 과정에 이제 경찰이 또 숨어 있다가 메넨데스 일당을 체포하고 이런저런 이제 경찰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실비아의 언니 있죠. 네. 그리고 린다. 의사 로링의 그 부인이었던 린다. 네. 그 린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린다에게 전화를 해가 순이나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린다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이제 헤어진다고. 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나는 이제 파리에 살 거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지금 이삿짐 사고 있지만 술 한잔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그러니까 린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린다가 오는데 딱 왔는데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말로네 집에 말로네 집 찾는데 있었던 예 여행용 가방 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필립 말로 시리즈 중에 한 번도 말로가 어떤 여인하고 잠자리를 가진 장면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린다 로링이 집에 오고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투닥투닥 하는 거죠. 린다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이혼하고 그런다니까 또 술도 마시러 온다니까 와인을 적당히 마시고 나를 잡아서 침대로 던질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언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쟁이 붙다가 또 이 린다가 말로의 얼굴에 난 상처를 쓰다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안해요. 난 세상에 지치고 실망한 여자예요. 다정하게 나를 대해줘요. 나는 누구에게도 헐값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나는 해픈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참 이때 이 필립 말로가 정말 쿨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지치지도 않았고 당신만큼 세상에 실망한 사람은 늘리고 늘렸어. 당신은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천박하고 난잡한 여자가 되었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지만 어떤 기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정하게 대해줄 사람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딱 한마디로. 저는 이건 최고의 찬사라고 여인에게 바치는. 네. 저는 외롭고 힘들고 너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람들은 헐값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딱 한마디인 거예요. 그 감성적인 해를 일부에 깨워주면서 이 여자의 어떤 껍질을 깨주면서 이 여자의 어떤 원수를 드러내주는 거죠. 당신은 지치지도 않고 당신같이 고생한 사람 세상에 늘리고 늘렸어. 그런데 당신이 정말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이룬 당신이야말로 무슨 당신 혼자 우뚝 설 수 있는데 다정하게 대해줄 사람이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이 찬사를 하고 그리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이 사람은 팍 이제 베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서운한데? 어? 네, 좀 서운한데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 떠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린다가 실크 가운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 후 침대에서 그녀는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자기 재산이 800만 달러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 난 결혼해봤자 6달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거절한다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한 거죠. 왜 결혼을 반대하냐고.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퇴짜 놓을 유일한 남자가 될 작정이냐.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바칠 수 있는 내가 남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절을 하냐. 딱 이 말이에요. 미국의 처녀들은 근사하지만 미국의 부인들은 너무나 많은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 그게 나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참 다음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이 한참 뭐 좋은 시간 많이 네. 보냈습니다. 네. 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아, 여자분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제 지쳤어요. 이번엔 나를 들고 가야 할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 때도 그녀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샤워와 면도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어났다. 우리는 아침을 함께 먹었다. 나는 택시를 불렀고 그녀의 여행 가방을 계단 아래까지 날라다 주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택시가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계단을 도로 올라가 침실로 들어간 뒤 침대를 다 벗겨내고 다시 정돈했다. 베개 밑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내 뱃속 깊은 곳에 납덩이가 들어있는 기분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 녀석들은 모든 일에 어울리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항상 맞는 말만 한다. 이별을 말하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이별을 말하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참 저는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랑한 여인이 모처럼 생긴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살면서. 근데 그냥 보낸 거예요. 필립 말로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잡지.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인도 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만들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보내고 나서 그 베개 이제 침대를 정리할 때 네. 베개에 검은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하나가 있잖아요. 야 이게 뭐냐면 이 우리의 어떤 관계의 물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우리의 관계를 딱 그 물체 네.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여러 개 수북히 떨어지다 이러면 좀 이게 의미가 없고 근데 마치 하나의 머리카락이 그래도 그 시간의 흔적은 남아있다. 네. 어제 그 우리의 어떤 사랑을 나눈 시간 그 이것들은
백일몽이 아니라 뚜렷하게 물질로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 개 난잡하고 이런 게 딱 한 올, 머리카락 한 올이 그녀가 다녀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결국 이 사람은 실감하잖아요. 우리는 이별을 했구나. 어, 왜 안 잡는 거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드보일드한 사람이 이 잡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네,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시골에서 만약 살았더라면 내가 이게 뭔가를 알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시골에 살았더라면 나도 지금쯤 시골에서 유지가 되어서 아이는 넷 정도 되고 부인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 재미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큰 집에서. 근데 그 대신 머릿속이 콘크리트가 된 채로 살아갈 거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 안주한다는 것은 결국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필립 말로우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건 굳어있는 삶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사실 저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정말 기나긴 이별이네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네. 그 변호사를 찾아가 정말 그 당신이 검시를 했는데 맞냐? 네. 맞았다. 자기가 볼 땐 분명히 그 사람 맞았다. 검시라고 테리, 하는 거는 테리를 테리 레녹스. 예, 그걸 한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봤는데 맞았다 그러고 또 바로 테리 레녹스의 친구였던 그 라스베가스의 업자에 전화해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다 찾아봤는데 뭔가 이거를 알려줄 사람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나는 계속 파고들 거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웬 낯선 사람이 웬 멕시코계로 보이는 스페인으로 낯선 사람이 사무실 앞에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얼굴이 고상하게 생겼는데 좀 험한 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양쪽에 다 칼 자국이 있어요. 네. 자,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레녹스가 당신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우체국에 갖다 준 종업원입니다. 호텔 종업원입니다. 소개하면서 그러면 편지에 돈이 큰 돈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안 받냐. 저는 편지는 봉해져 있었고 제가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반드시 그 편지를 우체국 전달했고 그걸 지금 궁금하시다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와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호텔에 그 편지를 받고 올 때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뭔가 총소리가 나더니 제가 가서 보니까 이미 총을 맞아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봐요. 혹시 그 호텔에 미국인들이 몇 명 있지 않았냐? 한 두 명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멕시코계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미국인 두 명은 일부러 왔을 거다, 그 호텔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메넨데스일 거다. 멕시코계. 네.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신이 말한 그 테리, 레녹스, 죽은 사람은 뭔가 양심의 가책으로 내게 편지를 넣고 돈을 넣었을 거야. 그리고 편지에 나에게 설마 너가 알겠어 하면서 알듯 말듯 모를 듯한 힌트를 넣었을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이야기를 해요. 그 테리를 딱 설명해요. 여기서 어쨌든 그 친구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끝에 가서는 항상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인간이었어. 이게 참 이 테리를 나타내는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항상 종구에는 엉뚱하게 빠지는 인간. 이렇게 하면서 윤리적 실격자로 딱 말을 해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뭐 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 친구는 윤리적 실격자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우체국에 갖다 줬는데 편지에 보면 분명히 호텔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라고 한다 했는데 우체국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 멕시코 촌 동네에는 우체통이 없어요. 우체국에 있는 거지. 그 우체통이 쓰레기통을 잘못 봤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막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거죠. 그래, 이러면서 하는 거죠. 내가의 추리를 말해주마. 이런 거. 자, 그 총에다가 몇 명을 그 멕시코 관리들 매수해가지고 총에 탄두를 제거했을 거다. 탄두. 제가 일종의 공포만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래도 관장으로 당기면 있잖아요.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상처는 죽진 않는다. 자, 미국 변호사가 도착할 때 이 사람의 약을 넣어가지고 얼음통에 이제 있으면 약을 먹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숨을 거의 안 쉴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상처는 났잖아. 네. 그러면 뭐 그 정도 마사지하고 미국 변호사 보고 이건 테리 레녹스 자살한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다음번에 묻었겠지. 시체 관에 시체 대신 돌을 넣었을 거다. 그러면서 자살이란 것은 그 테리 레녹스가 아 사실은 내가 죽였다 이 자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속임수였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아 그러면 그 양반이 살아 있습니까? 딱 말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자넨 벌써 거기 있었잖아 친구.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말했다. 김리슬 마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군. 이 멕시코 사람이 바로 테리요? 사라진 테리가 성형수술하고 나타난 거죠. 아...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말했다. 김리술 마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채는 거죠. 지금 바로 테디가 이 친구들하고 짜고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모두를 다 이제 모두에게 뒤탈이 없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자기에게 마음을 나눴다는 이 탐정이 미안하니까 돈을 5천 달러 보내고 아유 너 돈 받고 잊어버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친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오히려 뛰어든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완전 도로나무 아비타불이잖아요. 오히려 여러 사람이 죽게 만들고 다치게 네.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립 말로우가 뛰어들었는데 죽은 친구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알고 보니 죽은 친구가 바로 이 사악한 범죄의 공모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하고 짜고 적당히 돈 받고 그 장인하고 적당히 다 해결됐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결론을 딱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필립 말로우가 들어가가지고 들쑤시면서 지금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 하는 거죠. 아, 그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테리라고 안 불러요. 이 과정에서 세뇨르 마이오라노스 이 사람이 처음 말해서 그 이름으로만 계속 불러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 너는 나의 친구 아니야. 테리는 없다. 그러니까 술 좀 한잔 하자 이러는데 계속 거절한 거예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세뇨르 마이오라노스. 그러니까 자꾸 테리가 이제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좋은 친구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랬군. 잊어버렸네. 나한텐 그때 두 사람이 지금과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감님, 아, 김님 마시러 우리 빅터 바에 간다 해도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딱 하는 거죠. 돈이나 집어 가라고. 그 5,000달러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500달러는 내가 조사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겠네. 그 5천, 돈을 오히려 받는 거죠.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조사비용이니까. 아. 그 5,000달러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어. 라고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참 진짜. 자네를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네는 태도도 좋고 성격도 좋아.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어떤 종류의 윤리나 양심의 가치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네야. 정직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건달이나 깡패하고도 잘 지냈어. 자네는 도덕적인 패배자야. 어쩌면 전쟁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보답을 하려는 거야 당신 자네에게. 자네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주정뱅이 있을 때 그 호의를 베풀어줬고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그 도망을 칠 때 그보다 더 솔직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모든 걸 다 말했다면 사실은 내 전처가 그 여자고 그래서 죽인 것 같다 말했다면 자네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 필립 말로가 멋진 말을 해요. 이제까지 내게 한 말 중에 가장 근사한 말이군. 자기를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걸 드러났다면 자네는 내 편이 안 돼줬을 거듯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한 말 중 가장 근사한 말이군.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네만 인격에 가격표가 안 달린 사람이 아니야. 내 친구들도 내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서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야. 모든 사람은 사실은 가격표가 달려있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 도와주는 서로 교환관계지만 정말 너가 순수한 것처럼 내 친구들 순수했다네 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해서 이제 테리는 그거를 폴 마스터는 설명하는 거죠. 아니야 너처럼 우리 친구들도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 그 주인공이 볼 때는 그건 서로 간에 부패가 서로 야합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난 자네를 정말 좋아했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녕이란 말은 하지 않겠네. 이제 완강에 나오니까. 네. 자 그러면서 내가 너무 늦게 왔군. 성형수술하고 하느라고 너무 늦었어 하면서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테리가 딱 맺히니까 이 사람이 재빨리 테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가 전쟁이 나를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군. 그러니까 말로가 딱 그런 얘기하는 거죠. 테리 난 자네를 비판하지 않았네. 그냥 단지 자네는 여기 없는 사람인 거야. 자네는 오래전에 가버렸어. 그래서 이게 기나긴 이별인 거죠. 너하고 너무 이별이 길게 된 거죠. 이미 이별은 오래전에 했어야 되고 오래됐죠. 딱 진짜 한마디예요. 자네는 이제 50달러짜리 창녀처럼 우악이 그지없게 되었네 그려. 자네는 이제 50달러 창녀가 되었네 그려. 딱 진짜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다 연기일 뿐이야. 삶은 연기 아니냐. 테리는 테리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연기밖에 없는 거야. 가슴을 툭툭 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 이전엔 있었지. 오래전에는 내 가슴에 사랑도 있었고 윤리가 있었지만 이제 다 모든 게 연기야. 그러면서 이걸로 얘기는 마무리된 것 같군. 이제 이 친구는 친구로 더 이상 나를 대우하지 않구나 하고 잘 가시오.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필립 말로가 한마디 합니다. 잘 가시오 세뇨르 마요라노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알게 되어서 반가웠어. 그러니까 안녕히 굿바이 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저는 그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했듯이 바로 그 우리 꿈을 꿨던 개츠비가 결국 그 꿈의 어떤 대상이었던 그 데이지에서 파멸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랬던 꿈, 내가 이 친구라고 그 정말 주정뱅이에게 그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에게 베푼 그 순진한 호의, 그리고 그 사왔던 서로의 우정,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 추악한 어떤 덮개를 쓰고 있었고, 그걸 벗겨냈을 때 그냥 굿바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질된 꿈에 보내는 하나의 주도사다, 이런 말들이 참 와닿습니다. 네네. 테리와 실비아 이별도 오래 걸리고, 네. 웨이드 아일린, 아, 린다와 필립, 여러 이별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 하면서 생각난 건데, 왜 근데 그 린다가 결혼을 하자 800만 달러가 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생도 죽었으니까 아버지 상속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리에 가서 살자고 했는데 왜 거절했느냐. 근데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탐정, 필립 말로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 대목이 이런 게 나와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기 전에 문에 기댄 채 집안 냄새를 맡아본다. 친숙한 냄새가 난다. 먼지와 담배 냄새. 남자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 살아갈 세상 냄새가 난다.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외롭고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신 있고 뚜렷한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족을 두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미국적인 그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대표적인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혼자만의 세계를 지키면서 그렇지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있을 때 그 옛날 그 영화 그랜트토리노 바로 그런데 네. 내가 도와줄 게 있을 때는 나의 목숨을 담보로 나는 간다는 거죠. 네. 그건 개의치 않는다. 월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의 월든.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타협하고 욕망을 부추기게 하더라도 나의 정신은 나의 물질보다 위대하다 이거죠. 나는 이 세상을 초절주의라고 하죠. 초월주의. 나는 이 세상이 반드시 이 현실을 넘어서는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내 내면의 가치가 국가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나는 아무리 그것이 좌절되고 환멸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고독한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이제 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이 책 기나긴 이별에 이 필립 말로라는 네. 캐릭터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 기조는 다른 책들에게서 쭉 이어집니까? 예, 그 아, 이게 제일 처음 필립 말로우 시리즈가 빅슬립인데 네. 이것도 정말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네. 아, 이 영화보다 이 소설을 보시는 게 좀 영화는 당시에 이제 그 메카시즘이 오는 바람에 이게 좀 약간 좀 충분히 표현이 안 예, 됐군요.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설은 가감없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하드보일드가 미국에 당시 인기를 얻고 만약에 인기를 지금도 얻고 있다면 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소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무협지가 사람들에게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인기를 얻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무협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셀러리맨들이 많이 봤거든요. 네. 물론 뭐 동네 노는 형들도 많이 봤지만 뭐냐면 이제 결국 살아보니까 더 이상 세계가 우리가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닌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좌절과 불안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배운 것과 이 현실이 괴리가 될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협지의 세계에서 초절정 고수가 아무리 시련을 겪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파사현정, 악을 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위안을 느끼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드보일드 그 가혹한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세상의 악은 한두 사람 잡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해결했더니 더 더럽고 비열하고 추잡한 이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봐라. 이렇게 좌절과 어떤 환멸의 세계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는 사막을 걸어간 낙타처럼 네.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필립 말로우가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
우리 정민현은 책을 이제 보는 중이에요 지금 이 책? 네네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이거 스토리 들으신 분들 다 그냥 책으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를 직접 읽었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네. 묘사라든지 그렇구나. 나의 상상감이 너무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읽으실 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과 위대한 개츠비와 이런 걸 다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어떤 한때의 청춘, 잃어버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살아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아프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과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네. 아무리 그 사람이 친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셨고 우리 좋았잖아 라고 하더라도 잘라낼 땐 잘라낸 거죠. 세뇨르 더 이상은 테리가 아닌 거죠. 이런 어떤 그 단절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씁쓸하지만 그 한 20대 넘어가면서 친구들을 뭐 저야 이제 원래 친구가 별로 없었지만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이들 이제 뭐 겉으로는 이제 뭐 네. 하하 뭐 호호 이렇게 옛날 얘기도 계속하면서도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네. 않는 그 과거 한 열몇 살 때 네. 그거에서 추억 재생 버튼 계속 누르는 거 네. 말고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조금 네.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한번 소설을 읽어보시면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런 하드보일드 필립 말로우 같은 소설도 좋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읽은 중에 미야베 미유키라고 일본의 네. 이제 여류 작가 미미 여사라고 부르는데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어떤 완전히 어떤 동떨어진 세계의 어떤 폭력과 범죄보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데 그 평범하게 보이는 세계에서 알고 보면 엄청 사악한 힘이 숨어 있고 그것들이 말도 못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절대 영도라는 종편이 있는데 네. 정말 한번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서늘해집니까? 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위계적인 질서, 선배들의 어떤 위계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운동부의 어떤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나는 얼마나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읽다 보면 그 소설 읽고 나면 이 범인을 잡고 전말이 밝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먹먹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리 소설도 이런 식의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뭐 범인 잡아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바로 하드볼드가 그런 거거든요. 네. 명쾌하게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범죄가 벌어지게 됐고 왜 사람들은 이런 정말 치정과 살인과 이런데 휘말려 들게 되는가, 인간은 이렇게 약한 것인가. 그런 걸 통해 우리가 한번 반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추리 소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거의 뭐 제대로는 최초로 추리 소설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아마 추리 소설 읽을 때도 언제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읽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오늘 방송도 쭉 듣다 보시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실 정도로 아마 빨리 지나가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벌써 한 3시간 저희 여러분과 함께 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 아주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죠.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